양 팀의 선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홈팀 일본은 가마우리 골키퍼 사마시메, 구마가이, 이와시마즈, 긴가, 미야마, 사카구치, 사와, 안도, 오노, 나카사토 선수가 베스트 11입니다. 이마스는 대한민국은 전민경 골키퍼, 이은미, 김유미, 김서연, 유지은, 지소연, 조소연, 이장미, 권한을 박희영, 차연희 선수. 두 팀의 전반전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1번, 화면 왼쪽으로 대한민국의 두 팀의 신선 경기 전반전을 먼저 펼치겠습니다. 패스를 했을 때는 역시 이 마찬가지로 쫙 나와야죠. 직접 슛인데요. 네. 자, 뒤로 걷어내고 있는 전민경 골키퍼입니다. 아, 그대로 약간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오른쪽 치면 자 위험한데요. 그대로 왼발로 감아줍니다. 1번의 공격 거둬내기 직전 끝나갑니다. 위기를 넘기는 대한민국 그대로 헤딩. 이런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펀칭.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슈팅 때려야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슈팅입니다. 괜찮아요. 예. 자, 유지은 선수가 직접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밀지를 못하고 있는 1번. 그러나 멀리 나가지 않아요. 치면, 자, 긴가가 찔러줍니다. 자, 헤딩. 예. 오른쪽 빗나갑니다. 그렇죠. 자, 사와 선수의 헤딩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릴 거고요. 1번에 미야와. 바깥쪽 그렇죠. 빗나갑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1번에 실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쪽.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자, 슈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나 일본의 골키퍼가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뛰어놓고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이단슛 마지막.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차현희의 슈팅입니다. 아, 지금 차현희 선수도요 본인에게 저렇게 볼이 밀려도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드와 같은 비주얼 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차현희 왼쪽 측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경기를 진행이 되는군요. 박희영 선수가 마지막에 넘어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다나카 선수의 태클이 깊었군요. 지금 이제 위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아 굴절되면서 그러나 우리 골대 옆구멍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킥까지 했었던 지소윤 선수인데 자 그러나 킥은 예. 자, 차현희 선수가 킥을 찼네요. 자, 오른쪽으로 전개됐습니다. 자, 요 위기인데요. 위기입니다. 오시러브 가운데 쪽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김서영 선수. 잘했습니다. 아, 위기였어요. 예. 미야마 코너킥. 자, 전개됐고요. 걷어내야 됩니다. 샷. 예.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안도 선수의 슈팅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자 대표팀 국가대표 친선 경기 두 팀의 전반전은 보신대로 득점 없이 0-0으로 끝났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양팀의 진영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화면 왼쪽으로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파워풀한 경기 대응이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추격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좀 마지막에 볼이 멈추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예. 자, 위험해요. 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바디표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격. 그렇죠. 그대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기를 넘겨야죠. 예, 중앙에 정비해야 됩니다. 중앙에 정비해야 되죠. 자, 못 맞고 그대로. 예, 다행히 올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올리지 못하도록. 올리지 자, 못하도록. 밀어줍니다. 헤딩. 사바 호마레 선수의 그렇죠. 헤딩 슈팅. 그렇죠. 아, 좀 넘어오면 안 돼요. 넘어오면 안 돼요. 위기입니다. 아, 잡아줍니다. 일본의 미야마 아야 선수의 선제골로 우리가 한 골을 내주고 있는 후반전. 예, 지금 나가스토 선수가 우측 측면으로 파고들어오니까 수비 시선이 모두 저쪽으로 쏠려 있었고 예, 지금 우리 미드필드 쪽에 더블 볼란치 형태로 예상했었던 박은정 선수나 조소연 선수가 위치를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지금 미야마 좋아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밀어줍니다. 자, 자 우리의 공격표 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슈팅입니다. 밀어줍니다. 오른발로 자, 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지소연 선수입니다. 맞아요. 예, 역시 뭐 우리 이 선수들도 충분히 일본의 골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물기가 많아서 예, 상당히 좀 혼선스러울 수 있는데 네. 역시 지소연입니다. 예, 저 위치에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예, 지금은 이 지금 긴가 선수와 지금 이 가요리 골키퍼가 서로 겹치면서 그래요? 뭐 지금 혼선이 있었고 또 저기에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제 감독은 승부를 걸어요. 네. 예, 공격 라인업에 많은 변화를 줘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종이 아! 아, 이겼지 됩니까? 다시 한 번. 아, 일본의 지소연 마지막에 아, 지소연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은요. 네. 네, 지금 반대편 넘어가는 선수 잘 봐야 돼요. 자, 넘어가는 잘 봐야 됩니다. 페널티킥을 주나요? 아, 지금 파울이에요.
예, 주심의 지금 시그널은 네. 예, 지금 1번 공격수의 파울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자 여기서 여기서 접근해야죠. 어. 충분히 자, 1번의 좋은 기패 그러나 예. 한국과 일본의 여자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 결국 보신 대로 1대 1로 승부를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